오늘 같은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경기만큼의 긴장감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엑스챔스 테니스 마스터입니다. 방금 시작에 말씀드린 것은 알카라즈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제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빅매치로 여겨졌던 알카라즈와 조코비치의 경기, 싱겁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은 빡센 경기를 2시간 동안 보았으니 그래도 잘 보았다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다들 경기 결과는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3대1로 조코비치가 승리를 했습니다. 이게 아쉬운 점이 바로 알카라즈가 3세트에 경련을 일으켰다는 점이겠죠. 정말 잘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세트에서 긴장감이 좀 더해지니까 2세트는 정말 박진감이 넘쳤어요. 서로 못 받는 공이 없었고, 일반적 경기에서는 위닝샷일 수밖에 없는 그 샷들이 서로 모두 방어를 다 했습니다. 위닝샷을 한 3개 정도는 쳐줘야 한 포인트 따는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요. 자신의 실수로 점수를 준다기보다는 상대방이 너무 잘 치고 엄청난 코너워크 혹은 파워로 밀어붙였을 때 점수를 한 포인트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3세트 초반이 분수령이었죠. 갑자기 알카라즈 다리 근육에 경련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육 경련으로 인한 서브 게임 몰수패가 있었고, 제대로 된 움직임 없이 3, 4세트를 모두 내리내주고 경기는 아쉽게 끝이 났습니다. 오잉? 근육 경련이면 메디컬 타임을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게 실제 경기를 보신 분들도 해설을 들으면서도 조금 의아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롤랑가로스 룰 북을 보면 이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ATP도 그렇고 테니스 대회에 룰 북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롤랑가로스 그랜드슬램 룰북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한글로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머슬 크램핑, 근육 경련은요, 메디컬 타임을 쓸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나와 있죠. Players may not receive a medical timeout for muscle cramping. 하지만 이게 너무 심해서 진행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he or she may forfeit the points gained needed to get to a change of ends or set break in order to receive treatment. 처치를 받기 위해서 set break나 end를 위해 게임이나 포인트를 몰수당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당시가 1대1 상황이었는데요. 2대1로 조코비치가 알카라즈의 게임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이번 경기의 승리로 조코비치는 알카라즈와 상대 전적을 1대1로 만듦과 동시에 23번째 그랜드슬램 타이틀을 획득하는 마지막 경기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알카라즈는 1, 2세트는 정말 좋은 랠리도 있었고 힘든 랠리도 있었다며 드롭샷, 스프린트, 랠리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긴장감이 넘친 게 제일 문제였다고 말했습니다. 3세트 초반에는 다리뿐 아니라 몸의 모든 부위에서 경련이 일어났다면서 3세트는 움직이기가 힘들었고 4세트는 약간의 기회가 있었지만 정말 힘들었고 온 몸에 경련이 왔다고 답을 했습니다. 조코비치도 이에 대해서 저도 비슷한 경험을 여러 번 했다며 커리어 초반에는 체력적으로 상당히 힘들었고, 그래서 멘탈과 감정에 영향을 주는 알카라즈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실제로 조코비치는 그가 첫 메이저 타이틀을 따고서 그 다음에 따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조코비치는 그는 아직 20살이다. 그에게는 엄청난 시간이 남았다라면서 이건 경험의 일부고 배움 곡선의 일부이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스타벅스 쿠폰 두분 뽑아야겠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168명 참여해 주셨는데요. 하나하나 제가 다 세어 보았습니다. 조코비치 승 79명, 알카라즈 승 89명이 예측을 해 주셨는데요. 근데 재밌는 건 3대 0 조코비치 승은 단 3분만 해 주셨어요. 50분께서는 3대 2로 조코비치가 진땀승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해 주셨네요. 반대로 알카라즈는 3대 0 17분, 3대 1 42분, 3대 2 30분으로 알카라즈가 다양한 스코어로 이길 것으로 예측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대1로 조코비치가 이긴 것을 맞춰주신 분은 총 26분이고요. 그 중에서 제가 랜덤 번호 뽑기로 번호를 써서 뽑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번호는 1번과 13번입니다. 쇼츠 드라마님과 킵영님께서는 저희 이메일로 메일 주시면 쿠폰 코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윈블던에서도 재미있는 이벤트 할 테니까요. 모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반대편 쪽은 어땠을까요? 루드가 지베레프를 상대로 3대0으로 이기면서 결승에 올라왔습니다. 루드는 이로써 2년 연속 롤랑가로스 결승에 진출했는데요. 작년에는 나달을 만나더니 올해에는 조코비치. 아, 이거 운이 없다고 해야 할지. 어차피 넘어야 할 빅3이긴 한데 너무 어려운 상대를 파이널 보스로 만났습니다. 최종 보스가 살아있는 전설이니까요. 루드는 무난무난하게 이겼습니다. 1세트 6번의 브레이크 찬스 중 2번을 따내서 한번 브레이크를 한 즈베레프를 앞서며 6대3으로 가져오고, 2세트는 세컨 서브 승률에서 앞서면서 한 번의 브레이크 찬스를 바로 살려내면서 3번의 찬스가 있었던 즈베레프를 이기면서 2세트도 가져왔습니다. 마지막 3세트는 뭐 압도적인 첫 서브 득점률을 앞세워서 베이글 스코어로 6빵을 내면서 빵을 즈베레프에게 주었죠. 루드와 즈베레프 선수의 경기에 대한 얘기가 너무 짧은 것 같지만 다음으로 패스. 자, 그럼 지나간 경기에 대해서는 뒤로 묻어두고 이제 일요일날 밤에 있을 결승을 분석해볼까요? 그런데요, 진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이것저것 다 찾아봤거든요. 진짜 저 눈 감고 그냥 조코비치가 이긴다에 무조건 걸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자, 상대 전적 4전 조코비치 4승. 루드는 단 한 번도 조코비치를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2020년 ATP 1000 시리즈 로마 마스터즈에서 조코비치에게 2대0 패. 2021년 리토 ATP 파이널즈에서 2대0 패. 2022년 ATP 1000 로마 마스터즈에서 2대0 패. 2022년 리토 ATP 파이널즈에서 2대0 패. 심지어 같은 대회에서 각각 두 번씩 만났는데 다 패했죠. 4패인데 한 세트도 가져와 본 적이 없는, 세트로만 계산하면 8대0입니다. 물론 타이브레이크까지 간 것이 3번 있었는데 말이죠. 조코비치의 타이브레이크는 말 다 했죠. 지금까지 오면서 타이브레이크 5번 중 5번을 다 이기고 올라왔습니다. 조코비치의 위기관리 능력 정말 가히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부분을 얘기하자면 롤랑가로스의 전설, 잠시 코트를 떠나 있는 우리 파워 마초남 나달. 나달의 롤랑가로스 전적은 112승 3패, 승률 97.39%. 뭐 롤랑가로스에서는 나달을 빼놓고 얘기하면 진짜 안 되는데요. 그 3패 중 2패를 누가 만들었다? 바로 조코비치입니다. 흑심마저도 롤랑가로스에서 무릎을 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조코비치인데, 2세트도 이기기 어려운 조코비치를 3세트나 이겨야지 잡고 우승한다는 건 정말 루드가 모든 걸 다 짜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정해놓은 건 없고 공은 둥근이만큼 갑자기 컨디션 난조가 올 수도 있고요,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이제는 새로운 테니스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루드를 열심히 응원할 것 같습니다. 루드는 인터뷰에서 아마 올해 중 제일 어려운 경기가 될 거다 라면서 많은 생각하지 않고 많은 부담을 갖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만약 이번에 조코비치가 우승을 한다면 세계 1등은 조코비치에게로 갈 겁니다. 그리고 조코비치는 대기록이죠. 다시 한번 캘린더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기 위해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캘린더 그랜드슬램을 막는 가장 큰 벽이 바로 조코비치에겐 롤랑가로스였는데요. 흑신이 없을 때 재빠르게 우승하고 자신이 잘하는 잔디와 하드에서 차곡차곡 승수를 쌓아간다면 충분히 생각해 볼만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나이 만 36살, 지난 2021년 캘린더 그랜드슬램을 눈앞에 두고 메드베데프에게 막혀서 눈물을 펑펑 쏟아냈던 조코비치. 만약 이번에 그 대업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그리고 만약 이룬다면, 아니 형 전성기는 도대체 언제인 거야? 네, 제 전성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네, 이건 자기 개발서에서나 나오는 말인데, 아 정말이지 대단한 선수라고, 아니 그냥 인간적으로 대단하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반대로 루드가 우승을 하게 된다면 루드는 개인 첫 그랜드슬램 우승을 달성함과 동시에 차세대 혁신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카라즈와는 조금 다른 루드의 플레이 스타일인 만큼 조코비치와 또 어떠한 대결을 벌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롤랑가로스 마지막 한 게임 남았습니다. 즐겁게 일요일날 밤 10시 같이 보시죠. 저는 용산 CGV에서 볼 예정이니까요. 갔다 온 얘기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와서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저희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테니스를 재미있고 신나고 똑똑하게 즐길 그날을 위해 오늘도 저 테니스 마스터는 달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테니스는 역시 엑스챔스 테니스 마스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